잠깐만. 아무튼 그가 수습하느라 고생 무지하게 했어. 흉터요? 민영사, 여기 들어오는 남자들 일단 무조건 손목부터 보는 버릇이 있어. 그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말이야. 뭐 찾는 놈이 있대나 어쨌든. 형식들 나오셨네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회장님, 아침에 나와보니까 이렇게 있더랍니다. 김영사. 네. 김영사. 네. 나 다르방도 좀 사서 있죠. 네. 어, 어때? 예. 사망 시간은 지난 10시경쯤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한 적은 없죠? 질환 적은 없고요. 아마도 심장마비로 죽은 것 같은데요. 반장님, 이것 좀 보십시오. 저쪽 방에서 이런 게 나왔는데요. 그 뒤에 우리는 정우를 설득해서 자수하게 한 겁니다. 저 주변 사람들 얘기로는 송정호 씨가 친구분들하고 자주 다퉜다고 하던데요. 예, 그랬죠. 녀석이 출소 후에 엄청 예민해 있었습니다. 게다가 어머니 일과 지난 세월에 많이 아쉬워했고 우울증같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충고라도 하면 그걸 고지듣지 않고 비탁하고 신경질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주변에서 그걸 보면 아마 심하게 다투는 걸로 보였겠죠. 그렇군요. 아,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만 갈까? 내 범인 생활 20년 만에 이런 황당한 시체들은 처음이야. 일단 둘 다 사이는 질식사야. 아유, 친구끼리 이게 무슨 꼴이냐, 참. 이 불탄 친구는 화재 전에 이미 죽어 있었는데 그 무슨 질식인가 하고 이렇게 봤더니 독가스에 노출된 거더라고, 청산가스. 청산가스요? 저 친구가 가르쳐준 거야? 아, 이 사체는 이게 훼손이 너무 심해가지고 아주 해먹었어 이거. 그럼 저 안지철도 심장마비가 아니라 청산가스 연질식인가요? 그렇지. 자네도 알겠지만 독가스에 노출되면 세포가 질식되면서 심장에 마비 오잖아. 어, 일로 와봐. 아, 이 목 졸린 흔적이 뭔지 잘 모르겠단 말이야. 독가스에 질식하면서 동시에 목도 졸려 질식했다는 얘긴데 이게 무슨 경우야? 게다가 내 이것까지 얘기해주면 더 기가 막힐걸? 입 안 하고 요 코 주위 봐봐. 그러고 보니 미란이 없네요. 무슨 얘기야? 독가스를 흡입하면 입이랑 코 주위에 작은 수포 같은 것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두 사친 그게 없어요. 외부에서 독가스를 흡입한 게 아니야. 그럼 몸속에서 발생한 거야. 전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없었지. 가능하긴 한 건가요? 글쎄.
이거 안지철 케이스랑 너무 흡사한데요. 그게 뭐야? 정재혁의 핸드 PC 같은데요. 이게 안지철 정재혁 현장에 있던 홈페이지라고? 네. 소금 창고네요? 응? 아, 이게 소금 창고야? 야, 이거 나 처음 봐서 이게 뭐 하는 덴가 했네. 어렸을 때 바닷가 살아서 알아요. 갯벌 있고 염전 있고 그런데. 잠깐 좀 볼 수 있을까요? 어. 이야, 아유. 이쁘네. 사진 보니까 고등학생 같은데 남자애들한테 인기 많겠어요. 뭐야? 이 그림 제목이 엄마와 딸이야? 이 사람이야? 혼자 있는데? 엄마와 딸?